기니까. 그럼 왜 초등학교 되면 몇, 형 몇 살 되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되면 일단 뭐 학교에서 운동회나 이럴 때 제 동생들 보내려고요. 그냥 아는 동생들. 달리기 해야 돼요. 그게 죽어 달리기 하려면. 첫째 때는 괜찮은데 네. 어, 둘째 뛰려면 힘들어요. 어떻게 뛰러.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1229님은 아들 민준이가 가장 귀엽고 예쁠 때 언제예요? 항상 예쁘죠. 항상 이쁜데 이렇게 아빠 보고 웃거나 네. 아빠 얼굴 만져주거나 아 이러면 너무 행복하죠. 이 다음에 배우를 하겠다면 시키실 건가요? 아, 뭐 너무 좋죠 저는. 아, 강요는 안 하지만 네, 배우 하겠다면 너무 좋죠. 김호섭님은 밤에 우는 아들에게 달려가 본 적 있으세요? 아 그럼요. 네 달려가야죠. 그러니까 아기가 울면 엄마가 보통 안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네, 네. 아빠가 안아도 울음을 멈춰요? 아직은 안 그렇던데요. 그쵸, 제가 이거, 안아도 예. 엄마한테 가요. 그쵸. 네, 은근 섭섭하던데요, 그거? 되게 편하지 않아요? 전 섭섭하던데. 난 되게 좋더라고요. 저 정말 창피한 얘기인데 네.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예, 모르겠어요. 뭔데요? 애가 하도 울어서 네. 제가 가슴을 한번 물려본 적도 있어요. 왜요? 제 가슴을. 아. 난 해봤어. 아, 해봤어요? 애 더 울던데요? 나는 물더라, 되게... 물더라고 애가. 물었는데 갑자기 젖꼭지가 작아지니까 이상한가 봐 이제 약간 쥐젖 같은 거죠. 아 그러니까 인상 팍 쓰던데요. 예. 예. 기분 나빠서. 아 그거 아빠들 하는구나. 맛도 다르고 약간 털도 한두 개 이렇게 약간 긴 털 입고 하니까 이상한가 봐. 김만기님 신현준 씨 외식 사업에 도전한다는 기사를 본 것 같아요. 네,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 음식에 관심이 많은지 네. 그, 왜, 그 중국이죠? 네 중국에 네. 아니, 보통 한국에서 먼저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한국 음식을 좀 알리고 싶어서 네. 오래 전부터 이제 품어왔던 꿈이기도 하죠. 지역은 어딘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중국 북경에서 1호점을 북경. 시작으로 잘 돼서 이제 쭉쭉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셰프님하고 같이 하는 거죠? 국가 대표 셰프죠. 네, 네, 박성훈 셰프님하고 같이. 혹시 네. 요즘 뭐 사드 관련해서 중국하고 조금 약간 예, 네. 이렇게 좀 차가운 기운이 있는데 네. 이게 좀 걱정되지는 않으셨어요? 잠깐 봤을 때 음식으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사실 뭐 막는다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 특히 문화는요. 예, 네. 특히 관련해서는 근데 오픈을 언제? 2월 17일 날 합니다. 와우.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오랜 시간 준비했으니까. 호텔 같은데요? 네. 나름 5성급 호텔에. 어, 이 기대되는데요? 네. 아니. 진짜 많이 올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우리 셰프님이 한국 음식도 가르쳐 주세요. 쿠킹 클래스가 있어요. 네. 아 이거 진짜. 그러니까 그들의 입맛에 안 맞추고 우리 진짜 정통 입맛을. 네. 부자들도 많이 오고 고위급도 많이 올 것 같아요. 그 사우디에서도 좀. 아니 진짜 한식 먹어본 사람들은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어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설픈 한식 말고. 네, 네. 자 그런가 하면.